2024년 제30차 CJ 세계교회 성장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본 대회 개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자이는 지난 1976년 우리 여주 순복음교회 설립자이시고 50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원로 목사로 13년을 더 사역하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의 원리를 세계 교회와 함께 공유하여 전 세계 교회 부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하신 국제 기구입니다. 그동안 시자이를 통하여 공유된 교회 성장의 꿈과 비전을 꿈과 비전은 전 세계 5대양 6주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영적인 황무지의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정체되어 있던 교회들은 부흥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교회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 교회 성장과 부흥의 물결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3차 CJ 대회는 오직 은혜로 부흥의 파도를 찾아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이론과 교리를 탐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새가 살아나는 부흥의 파도를 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각지에서 오신 모든 목사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꿈과 비전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크게 확장되는 역사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전 여기까지 이제 세례요한 역할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두 분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종규 목사님과 한평생 목회 동역자로서 또 나이로는 형님으로서 극동방송 이사장으로서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전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김정환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정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와이 전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미국에 680개 교회를 세우신 마르코 목사님께서 오셔서 시자에 오랫동안 이사로 계셨고 또 하와이 최대 교회를 이끌고 계신 목사님으로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해줄 터인데 먼저 두 분 말씀을 듣기 전에 김정환 목사님 소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1960년 12명이던 수원중앙침례교회를 15,000명의 대형교회로 성장시키고 1973년 여의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통역과 2000년 BWA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을 역임하고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이사장으로 평생을 영혼구령에 힘써온 복음 전도자 김정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천국에서 이 대회를 보고 계시죠? Welcome all the delegates of a church growth seminar.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o many wonderful speakers, I want to condense my message very, very short. 괜찮죠? 네. Revival we need. 오늘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가?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조금 얘기하고 제가 한국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괜찮죠? 그래서 사실 한국의 부흥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세럴라이 교회, 여기 자매교회가 한국 전국에 퍼져 있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Lord, revive thy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s. Many people have asked me, 한국 사람들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Many people ask me why Korea churches experience in great revival. 왜 한국 교회만 이렇게 부흥에 청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955년, 1955, there were only 4,000 Korean churches all of Korea. 10 years later, 1965, there were more than 8,000 churches with 2 million Christians. Another 10 years later, 1975년, 1975, there were 16,000 churches with 4.3 million people. 10 years later, 1985년, 1985, Korean church, more than 32,000 churches with 12 million Christians. Korean population now is only 50 million people, yet over 30% of the Korean people are coming to church every Sunday. Why is it God has blessed this nation so abundantly about the revival? Most of you know, Presbyterian denomination started in Scotland. Scotland에서 장로교가 시작됐는데 the world's largest Presbyterian church is not in Scotland. It's in Seoul, Korea. 여기 아멘도 안 한다. Methodist church started in England. The largest Methodist church is not in England, but it's in Seoul, Korea. Assemblies of God started in U.S., but largest church assemblies of God is not in U.S. It's right here, 여의도 Full Gospel Church. People ask me about Baptist church. I say, give us time. We're going to get there. 왜 한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한 것은 여섯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Reason for Korean church revival, I believe, is marked as about six criteria. First, prayer.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것은 기도의 덕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One day I asked Dr. Joe, how come your church is packed on Sunday night? 7 o'clock, 9 o'clock, 11 o'clock, 1 o'clock, 3 o'clock, 7 o'clock. And my church, Baptist church, I have a hard time getting people to come up in the front, but 여의도 순복음 church, everybody want to come sit at the front seat. Dr. Joe asked me, how much you prayed every day? 저더러 조용기 목사님이 김 목사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침례교 목사들 기도 많이 안 해요. 내가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하루에 세 끈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래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기도한다니까 닥터 조 told me he prayed every day 5 hours. 조영기 목사님이 저더러 나는 매일 5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래서
5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하고 1시간 기도하는 목사님하고 하늘과 땅 차이요. 여러분은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이영훈 목사님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으니 순복음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요소가 기도, 두 번째로 복음전도, 세 번째로 교회가 깨끗한 거,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바치고 또 바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There's a five criteria for Korean church revival. It's number one is a prayer. Number two is propagation, propagating about the gospel of Jesus Christ. Number three, Korean church is largely purified. I don't mean they don't have problems. You, long as you have deacons, deaconesses, elders, you have problems. 그렇죠? 영어 잘 못 알아듣나보다. The prayer is the premise to the revival. 한국 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왜 일어났느냐?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요철야기도, 산기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부흥시킨 것은 한국 성도들의 기도예요. 2nd Chronicles 7:14, 역대하 7장 14절에요. If my people which are called by my name sha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heal their land.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정치도 고쳐야 돼요. 교회도 고쳐야 돼요. 교육도 고쳐야 돼요. 군대도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라 사람들은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한국 정치가 썩을 대로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주셔야 대한민국은 깨끗한 나라로 계속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was not satisfied with the religious world in which he was born. A deep need for personal piety caused him to spend much time in prayer. The result of that agonizing prayer, God brought Reformation in Germany. Martin Luther, 자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John Wesley,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감리교회를 시작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John Wesley prayed and the worldwide Methodist revival was begun. The prevailing prayer brings a perpetual power. 야고보서 5장 16절에 James 5:16 effectual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eth much.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Moses prayed and sea opened up became superhighway. 그렇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Abraham prayed. God gave him son when humanly speaking impossible.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세가 될 때에 이삭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Joshua pray, mighty city fell under his leadership. David pray, and God helped him to slay giant Goliath.
일라이자 프레이, 엘리야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다니엘 기도하니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 주셨죠. Paul prayed. The prison doors were shaking right off their hinges. John Knox prayed. Queen Mary trembled. Hannah prayed. God gave her Samuel. 헤스카야 pray. 죽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Evan Roberts prayed. The Pentecost swept across the country of Wales.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Prayer does not need proof in its practice. Today we organize instead of agonizing on our knees before God. The purpose of prayer should not be to change God, but change me. 참 하나님께서 오늘 CGI 교회 성장대회에 여기 왜 오셨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되지 않을 만한 한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If there's no revival in Korean church, Korea have no future. May God help us through this CGI. May God help us through Yeouido for Gospel Church. May Korean revival will ignite from here. Let me conclude just one simple illustration. 한국 전쟁 때, during the Korean War, there's a place called Heartbreak Ridge. We didn't name that ridge Heartbreak Ridge. It was the newspaper correspondent who covered that war. So many American soldiers have died on that Heartbreak Ridge. This side of the ridge, American trench there, foxhole. 참호를 여기다 미군이 참호를 파고 공산군, communists, they build their foxhole over there. 50 yards from 미군 참호에서 50 yards into the enemy's territory, there was a young American soldier was hit by the enemy bullet, his left shoulder. 미군 군인 하나가 적군 총알에 왼쪽 어깨에 맞고 죽어가는 음성으로 help, 도와달라고 할 때 미군 참호에서 다 들었죠. But nobody dared to face enemy bullet, rescue that dying soldier safely back to the foxhole. 여기서 나가서 그 죽어가는 사병을 데리고 올 사람이 하나도 없더니 어떤 사람이 9시를 딱 보더니 아무 얘기 안 하고 기어서 50야드를 갔죠. One of the soldiers crawled on his stomach all the way 50 yards into the enemy's territory. Rescue that dying soldier back to the American foxhole. 그 죽어가는 군인을 미국 참호에 데리고 와서 응급치료를 했죠. Give emergency treatment. 거기에 최고 선임자가 the highest ranking officer asked that young man, why did you wait until 9 o'clock to go rescue that dying soldier? 왜 죽어가는 사람을 9시가 되니까 가서 무사히 데려왔느냐 물어보니까 Sergeant, 제일 높은 사람이 Sergeant인데요. 제가 집을 떠날 때 우리 엄마가 내 손을 붙들고 너는 저 전쟁터에 갈 테니까 매일 아침 9시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전쟁터에 갔다 오라고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부흥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The young soldier replied, Sergeant, when I left home, my mother promised me every morning she will pray for me. I knew I'd be safe from the enemy bullet if I went 9 o'clock.
What the world needed today is a generation of great preachers, mothers and fathers, willing to kneel by their bedside prayer all night that God may bring their sons and daughters back to the fold of God.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세계 교회가 필요한 게 뭡니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May God bless CGI Conference. May God bless each one of you who came from overseas. Get the part of God's blessings from here and go back to your country. May God help you to bring great revival in your church, your community, and your country. May God bless. Happy anniversary. 오늘 인천 송대 국제 행사가 있는데 김장 목사님이 일정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지금 바로 인천으로 떠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